지난주 금요일장의 키워드를 제가 한 가지 정해본다면 구사일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굿뉴스가 원래는 시장에 좋은 시그널로 작용을 해야 하는데 최근 시장에는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굿뉴스가 뱃뉴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실제로 굿뉴스들이 나오자 파월 의장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또 투표권은 올해 없지만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가 올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선 반영되어 있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식으면서 시장도 같이 하락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또 최근 중동 지역 불안이 다시금 고조가 되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것도 시장에 압박을 가하는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뉴욕 증시하면 지난주 흘러내린 기억밖에 없고요. 마지막 금요일장까지도 흘러내리나 싶었는데 구사일생이었습니다. 금요일장이 지난주를 살려냈습니다. 지난주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주간 기준 3대 지수 흐름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면 가끔씩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 보여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주간 하락률인 2.27% 하락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그냥 흘러내릴 뻔한 시장들을 금요일장이 살려낸 겁니다. 금요일장 3대 지수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이날 다우지수가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올랐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 모두 함께 올랐거든요. 다우존스가 0.8%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1.24%, S&P 500 지수는 1.1%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날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굿뉴스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굿뉴스가 뱃뉴스로 작용할 뻔했었는데요. 3월 고용보고서가 매우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서울 고용보고서 한번 체크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비농업 고용 건수가 30만 3천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2월보다도 그 증가폭이 커졌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예상치였던 20만 건을 상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게다가 실업률은 2월에 3.9%에서 이 3월에는 3.8%로 낮아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를 했었거든요. 경제에 참여하는 인구가 더 많아졌는데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졌다. 그만큼 일자리를 더 많이 찾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여전히 고용시장 뜨겁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호재였던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그렇게 또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 함께 보시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3월에 전년 동기로 대비로는 4.1%, 전월 동기 대비로는 0.3%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임금 상승률에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 임금이 높아지면 물가 상승 압력이 재차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그래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게 나왔습니다. 또 더해서 세부적으로는 약한 모습들이 이 고용 보고서에 더 담겨 있었는데요. 풀타임 근무자가 6천 명 감소를 했고요. 오히려 파트타임과 엔잡러는 각각 69만 1천 명, 그리고 21만 7천 명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풀타임이 감소했으니 정규직이 감소하고 오히려 좀 더 계약직,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자면 경기 침체와는 아직 거리가 멀지만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보자면 굳이 금리 인하를 안 할 만큼 경제가 좋지도 않다. 이런 해석에 시장이 금요일장 반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좋게 나오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날 4.4%까지 다시금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더 오를지는 현지 시간 10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CPI까지 강하게 나온다면 지금 4.4%에 있는 10년물 금리가 4.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분석 나와 있습니다. 또 덩달아서 공포지수라고도 불리죠.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한 달 사이 보시면 11%가량 이렇게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경제지표 호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는 페드워치를 봐도 6월이 아닌 7월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요. 시점이 밀리는 만큼 공포지수도 함께 오르는 분위기고요. 또 투자 심리도 그렇게 좋아지진 않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전미 개인투자자협회가 조사하는 설문조사입니다. 불리시하다고 보는 게 시장이 좋을 거라고 본다 이런 의미인데요. 보시면 3월 27일까지만 해도 불리시하게 본다라는 응답자가 50%였지만 지난주에는 47.3%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예전에는 더 오를 거야, 오를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인구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씩 그 욕심을 낮추면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리도 조금 낮아지고 있고 변동성 지수, 국채금리 다 오르고 있는 만큼 10일, 현지 시간 10일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제는 금요일장에서의 섹터 그리고 종목별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오랜만에 상승장이 찾아온 만큼 이 상승장을 놓치는 섹터는 거의 없었습니다. 11개 섹터 중 유일하게 유틸리티만 0.07%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머지 모두 다 초록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금리 인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커뮤니케이션 섹터 그리고 금리가 가장 크게 올랐고요. 그 뒤로도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 원자재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어서 S&P 500 지도의 전체적인 지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히트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히트맵을 보시면요, 대형주 거의 다 올랐습니다. 지금 시총 1위 자리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1.8% 금요일장에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시총 2위죠. 애플이 0.45% 강세였습니다. 엔비디아가 2.45% 다시 한번 초록불 강하게 폈고요. 구글이 1.32%, 메타가 3.2% 강세였습니다. 아마존 또한 2.8%로 3%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M7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종목이 있다면 바로 테슬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테슬라 이날 3.63%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는 로이터 보도가 이날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 로이터가 테슬라가 중국의 저렴한 전기차와 경쟁하기 위해 개발 중이던 저가 전기차 계획을 철회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 전 트위터죠. X를 통해서 로이터가 또 거짓말한다. 이런 반박을 내놓긴 했지만 시장이 쉽게 그의 말을 믿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에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를 8월에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도 하락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줄였지만 그래도 3.63% 하락을 했고요. 이날 빨간불 켠 종목도 있다면 인텔이 되겠습니다. 인텔은 며칠 전 파운드리 부문의 2023년 작년의 영업 손실이 70억 달러에 이른다라고 밝히면서 계속해서 주가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번스타인은 투자 은행인데요. 2030년까지 인텔을 굳이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텔은 2027년 턴어라운드를 하고 또 2030년 마진율로 30%를 예상하고 있는데 번스타인은 30%도 높다. 25% 정도의 마진율을 예상해야 한다라면서 2030년에 이 인텔을 보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 내놨습니다. 또한 GE에서 이날 스핀오프, 지난 4일 스핀오프를 완료한 GE 베르노바가 또 빨간색 불을 켜고 있는데요. GE에서 스핀오프한 회사가 3개가 있는데 이날 그중에서 유일하게 하락 마감한 GE 베르노바였습니다. 이어서 유가 한번 보실까요?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유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번 주 있을 수 있다는 전망에 또 경계태세에 돌입한 이스라엘인데요. 이렇게 중동 지역 불안도 이어지고 있고 또 멕시코 등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도 공급량이 이전 같진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유가 계속해서 오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 에너지정보청은 이번 분기에 글로벌 재고량이 하루 90만 배럴 감소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90만 배럴이면 5만 하나의 나라에서 생산하는 원유 생산량과 맞먹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공급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JP모건은 브렌트유 기준 8월에서 9월까지 100달러에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유가 계속해서 오를지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
유가가 오르는 만큼 금값도 역대 최고가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약 2,070달러 정도였는데 어느새 2,345달러까지 올라와 있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 사재기 여기에다 더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니까 안전자산 수요가 몰리면서 금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금값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금값 한동안 더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호주 뉴질랜드 은행에서는 올해 금 랠리가 이어져서 내년 3월에는 이 금값이 트로이 온스당 2,500달러 간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 가격이 트로이 온스당 2,400달러까지 간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반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또 지난 2월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지난해 월 평균치에 비해 적었던 것을 고려하면 금 가격이 계속해서 이렇게 급등세를 이어가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장 정리해봤습니다.